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만 미증시는 전날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 소식에 이어 PPI 하락 등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 지었는데요. 다만 유가는 내림세지만 국채금리가 다시 뛰고 있어서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증시 9화 함께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플러스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는 2% 넘게 뛰었고 코스닥도 1.19% 넘게 급등하면서 1.9% 약 2%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밤사이 미증시가 CPI 둔화 속에 국채금리 역시 급락하면서 3대 지수 크게 상승했는데요. 미국발 훈풍으로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플러스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밤사이도 뉴욕 증시 3대 지수 강보합권에서 마감 지었죠. 미국발 훈풍을 오늘도 기대해볼 수 있을지 예상체결 지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0.24%, 코스닥은 0.34% 양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우선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2,492.68포인트에서 코스닥은 812.11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장주 삼성전자 0.5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7만 2천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0.33% 하락,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1.27% 하락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27%,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0.17% 강보합권에서 무난하게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0.11% 약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는 0.2% 강세, 그리고 LG화학과 네이버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아는 0.61%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6% 상승, 그리고 에코프로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일 메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됩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 형제주 오늘과 내일 주가 추이를 반드시 예민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합권, 그리고 포스코 DX는 1% 강세 연출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NF가 0.06% 소폭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시죠. HLB 0.66%, 그리고 알테오자는 보합권, JYP 엔터테인먼트가 0.7%,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83% 강하게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트리온 제약 0.13% 소폭 오름세 연출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봐야죠. 프레지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T로보틱스입니다. 이 T로보틱스는 그 반도체 부문 진공 로봇 그리고 이송 모듈 개발하는 전문 업체이긴 한데요. 사실상 재무적으로는 2021년 이후 좀 늘고는 있기는 하지만 영업 손실을 계속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수의 이제 로봇 기업들 중에 뭐 LG와 관련된 로봇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성장 산업에 대해서 결국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봤을 때는 주가의 그 테마적인 형태도 어느 정도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9월에 2차전지 쪽에 AMR이라고 있습니다. 이 AMR에 대해서 로봇 양산을 좀 시작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AMR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을 좀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지금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고객사와 AMR 로봇에 관련된 그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레퍼런스가 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지금 동사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도 공급 및 양산 거점을 확대할 계획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국내 쪽의 수요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에 좀 수요를 좀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북미 시장 로봇
공급망 강화 계획을 좀 어느 정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이제 그 산자부에서 지능형 로봇 개정안이 발표가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사실상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로봇의 통행과 그 공원 출입을 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는 실외 로봇에 대해서도 그 운행 안전 인증 체계 등을 갖추면서 대체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해서 그 정책을 좀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T로보틱스에 대해서도 AMR에 따른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 20여 개국 주에서 사실상 자율주행 로봇 허용을 2016년부터 했었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자율주행 로봇 운행을 좀 허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좀 다른 국가들이 좀 빠른 편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늦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상당한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T로보틱스는 AMR의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장 좀 급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급상승을 하긴 했는데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가 대거 좀 유입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금일장에서도 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26,200원으로 짧게 지정을 했는데 그 위 한 27,000원까지는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1,700원으로 지정을 해드렸습니다. T로보틱스 로봇법 개정안 이거 발표 난 것 따라 가지고 지금 로봇주들 오늘도 뭐 장 초반 시초가 지금 보니까 예상 체결가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T로보틱스 알아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HPSP고요. 이 HPSP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남아 있어서 가져왔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고압 열처리용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고요. 한미 반도체가 기존에 좀 투자를 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압 글로벌 독점 기술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그 국내외 그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도 좀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수요가 좀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매출은 그 전년 동기 대비 한 12% 정도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에 한 25%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한미 반도체 등 그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불안감 좀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했지만은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HPSP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실상 동사가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한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봤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 3년에서 한 5년 정도 이상은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유지할 전망이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해서 내년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지금 뭐 내년에는 신규 고객 매출 발생과 파운드리 수주 증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내년에 특히 그 동탄 그 신공장이 이전을 하면서 생산 능력이 한 연간 한 두 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매출이 반영될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50% 정도 되니까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동사에서 특이점이 있다한다면은 CFO가 있는데 이 CFO가 아람코 아시아 코리아 파이낸스 디렉터로 좀 활동을 했던 이력이 기도 하고 또한 이제 그 경영총괄 CEO의 경우에는 머틀라이어드 그 머터리얼즈 코리아 상무 출신이다 보니까 경영진에 대한 흐름 경영진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그 최고점 갱신 가능성이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매수하시면 시초가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술적 관점으로서는 적은 비중으로 좀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고점 갱신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5,200원으로 지정해드렸습니다. 네, 11월 16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우선 어제장에서 반도체와 HBM 관련주는 상승을 크게 이뤘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 컨택솔은 상한가 직행하기도 했고요. 미국 국채금리 급락에 더불어서 필라델비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한 데 따른 대에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산업부가 2028년까지 조선업에 7,1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조선기자재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자동차와 원자력, 그리고 수소차, 태양광, 2차전지 좀 고루고루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차 보험료 인하 압박 속에 주요 생명보험사의 3분기 실적이 좀 둔화됐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여줬고, 가상화폐도 비트코인 하락 영향에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오를지, 어떤 종목이 떨어질지 이 업종과 주가 희비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우선은 개장 직후에 지수 모습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장 직후에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0.2% 내려가면서 2,481.65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요. 코스닥은 0.27% 약세 연출하면서 806포인트 선 지나갑니다. 예상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시작해 줄 것으로 기대는 했지만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0.24%, 0.31%대에서 약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실 그리고 검색 많이 하고 계실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 저희와 함께 분석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0.42% 강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현재가 16만 5,700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주식 매수 청구권 79억 원에 그치면서 합병 최종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0.42% 강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다음은 한화솔루션입니다. 0.9% 소폭 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태양광 홍풍에 장 초반부터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죠. 오늘은 0.9% 정도 반납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두산로보틱스 4.9% 오늘 로봇주가 시초부터 강합니다. 저희 소장님께서도 로봇주 하나 추천을 해주셨었죠. 자, 두산로보틱스 4.9% 급등하면서 현재가는 49,2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네요. 이수페타시스 0.64% 약보합권에서 시작합니다. 이수페타시스는 PCB 기업이죠. 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떨어졌습니다. 다만 업계 는 고부가 제품 중심의 개선세 목표가를 줄죠 상향 조정했고요. 다만 오늘은 0.64% 하락한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티웨이 항공인데요. 0.44%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 역대 3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오늘은 어느 정도 상승분을 반납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시죠.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아직은 계약 좀 체결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가는 9,250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엑세스 바이오, 지금 미국 시장 진출 MOU를 맺어서 좋은 소식으로 시간 외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직은 지금 등락을 거듭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컨택 1.28% 약보합권에서 시작합니다. 18,540선인데 컨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지 저희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은 SY 스틸텍 6.97% 거의 7%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SY 스틸텍은 건축 자재 새내기 주죠. 상장 이튿날에 21%나 급등했는데 오늘도 시초부터 7%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웅진 16% 급등하고요. 1775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웅진은 EQ셀 인수 기대감에 어제 상한가 직행한 모습이었습니다. 2차전지 사업 진출에 대한 그런 소식도 있었고요. 캡스톤 파트너스 6.32%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9760선에서 시작하고 있고 캡스톤 파트너스 이 상장 첫날에 따블에 성공했습니다. 1세대 벤처 캐피탈 기업이고요. 공모가 대비해서 100% 이상 올라가 같네요. 자,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장 시작하고 4분이 넘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오늘 0.97% 오늘 뭐 외국인이 순매수를 코스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프로그램 순매수로 보니까 삼성전자 외국인이 많이 사서 장 초반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거의 3천 원까지 와 있죠. 하지만 2위, 3위, 4위 지금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1.4%, 에코프로 거의 3%, 에코프로 BM 4.2%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내일 상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사실은 실적이 좋으면은 뭐 경사가 나는 건데 잔치를 좀 기대할 수도 있는 건데 잔치 전에 파티가 열리기 전에
에코프로가 벌써 3% 밀리고 있다. 에코프로 BM도 덩달아서 4% 밀리고 있다. 어제 장 후반에서도 뭐 테크주들은 계속 강했습니다만은 2차전지 특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 갔다가 겨우 뭐 플러스권에서 이제 그 마감은 했습니다만 오늘 장 초반부터 이렇게 강하게 밀고 내려가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2차 전지주 전반에 지금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마이너스 1.4% 이렇게 내려가고 포스코 DX도 마이너스 1%, 포스코 퓨처엠 2.5%, LG 에너지 솔루션 1.5% 이렇게 2차 전지 전반적인 흐름을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돌려놨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지금 검찰로 송치가 됐죠. 마이너스 2% 초반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Y 스틸렉텍 아까 말씀드렸고 파도 최근에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 오늘 로봇주들이 상당히 강세죠. 어제도 강세였고 오늘도 계속해서 로봇 관련법 개정 이슈로 지금 테마가 지금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오늘도 조금 강하네요. 신성 델타 테크 뭐 거의 꺼지지 않는 테마 같아요. 조전도체 오늘 6.7%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캡스톤 파트너스 최근에 상장됐죠. 8% 장 초반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2천 계약 정도 순 매수입니다. 이렇게 사고 있고 따라가지고 코스피도 746억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 순 매수는 삼성전자 420억 정도 사고 있다 읽으시면 되고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225억 팔고 있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말씀드렸습니다. 420억 프로그램은 순 매수입니다. 하이닉스도 약합니다만 11억 정도 순 매수입니다. 시작에 마이너스 0.15로 시작을 했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마이너스 15억 순 매도입니다. 0.5% 그래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BM보다는 좀 덜 내려갑니다. 포스코 홀딩스 오늘 약하게 프로그램 순 매수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0.5%. 현대차 기아 어제 강했었죠. 오늘도 그 강한 기운이 조금은 남아있다. 현대차 0.5% 프로그램 7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아 1.3% 프로그램 22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1인데 말이죠.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73억 순 매도 2.6% 밀리고 있고요. 에코프로 1.5% 프로그램은 반갑게도 25억, 18억으로 좀 내려가네요. 순 매수 상태입니다. 포스코 DX, LNF 전체적으로 조금 마이너스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 코스피 붙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위고요. 기아가 어제 그 강세 분위기를 오늘도 이어가고 있다. 프로그램 순 매수 22억입니다. 1.3% 올라오고 있고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이 순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겠습니다. 이어플로우가 마이너스 26%. 무슨 일이 있나 봅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26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하염없이 지금 밀려 내려가 있다. 읽으시면 되고 에코프로, 포스코 DX 순서로 프로그램 순매수가 약하게는 들어옵니다만 2차전지 전반적인 약세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44억 프로그램 순 매도네요. 1.3% 내려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18억 순 매도입니다. 한미반도체 오늘은 좀 마이너스로 다시 돌았네요. 마이너스 1.4% 프로그램도 순 매도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도 마이너스 한 13억 정도 들어오면서 1%가량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도 상입니다. 에코프로 BM 아까 말씀드렸고요. 신성 델타 테크. 참 9%까지 올라가네요. 프로그램 순매수, 순매도죠. 17억 지금 나오고 있고 하나마이크론 어제 뭐 같이 강했었죠. AI 칩이나 뭐 같이 강하니까 후공정 이쪽에 있는데도 강한데 오셋 업체 하나마이크론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입니다. 13억 이렇게 들어오면서 11.8%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보니까 말이죠. 코스피 장 초반에 뭐 강보합 코스피 장 초반에 마이너스권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라오잖아요 내일. 야, 그걸 지금 미리 반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년 이제 보면은 어쨌든 뭐 좋아질 걸 같다 그런데 언제 좋아질 거냐? 4분기는 좋아질까요? 아니면 내년에 언제부터 좋아질까? 이게 지금 시장의 퀘스천 마크고 에코프로는 지주회사지 않습니까? 지주회사인데 지난번에 두산도 보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되면서 두산 주가가 며칠 만에 막 한 20% 넘게 밀렸잖아요. 뭐 지난번에 파도 사태도 있었고 한데 이거 어떻게 좀 리스크를 좀 미연에 조금
조절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에코프로 하라가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원인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 사실 굉장히 좀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뭐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가 뭐 전 세계에 좀 추세적인 흐름들을 갖고 있다는 것도 첫 번째 포인트이긴 하지만은 지금 공급 물량을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뭐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어제 지금 CPI 지수 발표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지만은 이 부분이 뭐 단기적인 단발적인 이슈를 통해서 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아마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지금 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일도 좀 조정폭을 좀 크게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에코프로가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따른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게 지금 계속 다른 쪽으로 상장을 해서 빼게 내게 된다 하면은 결국은 에코프로의 지주사로서 가치가 지금 본격적으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BM이나 아니면은 이런 쪽 기업으로 좀 보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사업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쪽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차 전지에 따른 이슈가 너무 그 좋은 이슈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지금 견인을 하고 있는 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다 보니까 지수가 그 두 종목이 떨어지면은 마이너스권으로 바로 전환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코스닥의 심리도 좀 어느 정도 위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라면 2차 전지를 만약 보게 된다 한다면 물론 이제 내년에 뭐 좋아질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포스코 그룹주나 코스피 위주의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좀 저평가되는 회사를 보자. 네, 그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지금 머터리얼즈 상장 이후로부터의 주가 추세를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 시그널이 나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증시팔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주 전략 이런 걸 조금 언뜻 터치를 했었는데 말이죠. 오늘 보니까 2차 전지도 성장주고 AI지도 성장주고 로봇도 성장주인데 지금 주가 운명이 지금 갈리고 있어요. 2차 전지도 좀 안 좋은 반면에 AI도 안 좋고요. 그런데 로봇주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로봇주 관련법 아까 이제 T 로보틱스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테마로 언제까지 갈까요 이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번 주 월요일인가요? 그때 네. 공매도 그 한시적 금지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라갔지만 덩달아서 올라왔던 게 로봇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대 납북적인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좀 회복을 했다가 똑같이 2차 전지처럼 흘러가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금 내일 나오는 그 지능형 로봇 법 개정안 때문에 이슈로 좀 오르는 것이지 다시 재차 좀 조정은 좀 어느 정도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사실상 지금 로봇과 관련된 거는 뭐 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예측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결 가능성을 봤을 때는 그래도 기술주 중심을 통해서 그 오히려 로봇 쪽에서도 추가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일단 지금 내일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일 기점으로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다. 조정이 또 나오게 된다 한다면 또 다시 재차 좀 그 아래권에서 매수를 해서 또 다시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늘까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내일 초반까지는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조정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고 접근하시면 좀 단기로 보신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비트코인 보니까 어제 7%나 올랐어요. 지금 달러 기준으로 3만 7천 불이 지금 넘어갔는데 우리 기술 투자 말이죠. 야. 여기서 더 따라가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따라가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네. 이슈적으로 또 지금 계속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저도 굉장히 좀 놀랬던 게 4만 달러까지도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러게요. 바로 목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현물 ETF 관련된 이슈 때문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또 블랙록에서도 지금 그 이더리움 쪽의 ETF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러한 지속세가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는 그 가상화폐 관련된 그 흐름들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데 우리 기술 투자의 경우에는 이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8% 이상 상승을 하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재차 적은 비중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가져가기는 좀 애매하지만은 그래도 변동성을 통해서 수익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파도
곱하기 변동성 투자 참 힘들잖아요. 이거 개인들이 하기 참 힘든데 펀더멘탈하게 좀 받쳐주면 좋은데 말이죠.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가 마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이 좀 이게 행보가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코스피는 플러스권인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삼성전자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가 장초반에 벌써 465억 들어오면서 0.7%인데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오늘 이제 코스피 쪽이 조금 더 네,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뭐 코스피와 코스닥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여전히 뭐 코스피 쪽이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이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외국인들의 수급도 코스피 위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제 성장주 위주의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내년쯤이 되면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 회복 단계로 네, 또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과대낙 폭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던 이런 성장주들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모아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앞으로 네, 또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의 흐름이 또 이제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제 기대 실적 대비해서 지금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또 추가적으로 각종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일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은 결국에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업종을 대표적으로 좀 보자면 이제 AI 쪽도 계속해서 좀 대기업들의 어떠한 그런 활발한 투자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앞으로 또 성장이 필연적이죠. 이 AI와 로봇 중에서 반드시 또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뭐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소재 쪽이나 부품 쪽도 또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뭐 소재 관련주들, 부품 관련주들 해서 네, 중소형주까지 좀 아울러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테크 쪽을 좀 좋아하시는 우리 이슬이 전문가 되시겠고요. 자, 오늘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보겠습니다. 상위 탑5입니다. 첫 번째 한화투자증권, 두산로보틱스 2등이네요. 현대오토에버, 세어베스틸지주, LG생활건강 다섯 개 종목이 있는데 우리 저 이슬이 전문가 뭘 좀 얘기할까요? 네, 세아베스틸지주 보시면 세아베스틸지주 오늘 보니까 4% 장초반에 올랐네요. 네, 우선은 이 종목도 실적이 굉장히 좀 네, 양호하게 뭐 나왔었죠. 워낙에 좀 저평가되어 있던 이제 종목이기도 한데 사실 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철강 가격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철강 쪽이 사실 중국 시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를 보게 되면은 예상보다 이런 개선 속도가 굉장히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조금 어떤 실적에 대한 변동성,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그런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4거래일째 오르고 있는데 사실상 주가라는 것은 결국에 오르면은 또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굳이 뭐 지금 가격대에서 뭐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가 뭐 25,650원대에 또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24,000원 이하대로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부터는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도 뭐 차트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월중으로 봤을 때 거의 20%나 정도 이렇게 올라온 가치 주영역에는 세압의 스틸이죠. 조금 내려오면 다시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좀 볼까요? 시가 대비 상승률 상위 탑5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 역시 뭐 1등에 지금 랭크돼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다날, VT, 유진로봇, 로봇주 또 하나 있네요. 어느 종목을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우리 기술 투자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한 종목인데 네. 지금 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최고점을 또 갱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추격 매수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주가에 크게 뭐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가상자산의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좀 크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그 비트코인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상승은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밤에 보면 특히나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기술 투자 역시도 주가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굳이 뭐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좋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이렇게 주식해서 관련주보다는 비트코인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 관련해서는 이런 전체적인 시장에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눌렸을 때 어떤 단기적인 수급 흐름을 이용해서 이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너무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오늘도 이제 좀 오르고 있죠. 그래서 5,640원대에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5,000원 이하대까지 좀 밀린다면은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나 뭐 우리 기술 투자나 무섭게 올랐네요. 조금 조심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장 시작하고 22분 정도 지금 지났습니다. 급등주 좀 살펴봐야죠.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종목으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그린케미칼 22% 급등하면서 현재가 8,36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린케미칼은 시간 외에서 KC 그린홀딩스, KC 코트렐, 그린케미칼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저가 매수세에 대한 유입과 미중 협력으로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2%나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린케미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마이크로 컨택솔 지금 16% 급등하면서 12,8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시초부터 16%나 급등하고 있는 마이크로 컨택솔. 네,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용 IC 소켓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지금 12,81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자,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더 E&M 지금 21.93% 약 22% 가까이 뻥충 뛰어 오르고 있습니다. 228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보통주 10대 1로 주식 병합을 결정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급등을 보였고요. 지금 22%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에코바이오입니다. 12.46% 6,32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바이오 미중 정상회담 현지 시간 15일에 진행됩니다. 그 진행에 앞서서 기후 공동대응 합의에 따라서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2.46% 급등하면서 6,32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PCL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3,25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PCL, 미국 투자사 GEM과 주식 400만 주 지분 취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북미와 유럽, 그리고 체외 진단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한 주식 취득 계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3,250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PCL까지 살펴봤습니다. 급등주 잘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슬이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오래간만인데 이거 따라갈까요, 말까요? 우선은 최근에 이제 흐름이 또 굉장히 좋고 또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보셔도 무리가 없지 않나 좀 이런 네. 생각도 들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뭐 실적도 굉장히 좀 개선세가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휴대폰,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필름을 제조를 하고 있는 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이제 기업 중에서 실적이 거의 뭐 탑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안에서도 사실 가장 뭐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관련 업종에 대한 평균 PER을 보게 되면은 거의 한 60배에서 네, 65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세경 하이테크는 여전히 뭐 한 11배에서 네, 12배 수준밖에 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와도 비교했을 때 최근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또 압도적으로 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3분기 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4분기까지 좀 지속이 될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이 스마트폰 특히 이제 폴더블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둔화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비용 절감을 통해서 굉장히 좀 이익률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원인을 봤더니 바로 이제 광학 필름에 대한 어떤 제조 비중을 좀 늘렸기 때문이라고 네,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만 하더라도 그 이제 스마트폰 외관을 디자인하는 이 데코 필름의 비중이 한 50%가 넘어갔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를 거의 한 27%까지 줄였고요. 폴더블폰에 필수로 들어가는 이 광학 필름에 대한 비중을 기존의 13%에서 현재 한 34%까지 많이 늘어났네요. 네,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특히나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광학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보호 필름보다 훨씬 더 이제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개선으로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폴더블 쓰는 사람이 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고 네. 또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굉장히 또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앞으로 또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주력 거래처 중에 하나가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삼성전자 쪽에서 최근에 또 이제 생산 비용을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중저가 또 이제 폴더블폰을 또 출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필름에 대한 생산량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볼륨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볼륨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인 이제 이슈를 보게 되면은 또 무상증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단기적인 어떤 수급 쏠림 현상을 네,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와는 좀 성질이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주주하는 목적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또 유동성까지 네, 풍부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중화권 출하량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는 이제 예상보다 이제 좀 부진한 이런 폴더블폰 스마트폰 영향을 좀 그런 영향을 좀 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가격대가 지금 굉장히 좀 과매도 구간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내년 이제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내년 이제 그 EPS 특히 이제 PER을 좀 보게 되면은 주당 순이익이 한 5.8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업종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뭐 14,96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15,000원 이하대에서는 계속해서 좀 분할로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네, 2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역사적 밸류밴드를 이렇게 봤더니 밑에 더블 바텀, 그러니까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런 느낌이 좀 PBR상으로 보이고 있고 목표가 2만 원 그러면 지금부터 뭐 수익률 괜찮습니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 먼저 알아봤습니다. 자, 그다음 화면 좀 볼까요? TEMC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도 우선은 따라가자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좀 생소한 회사예요. 네, 이제 이게 성장한 지 좀 얼마 안 되기도 했고요. 네. 사실 이제 정보가 이제 다른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인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제 특수가스 쪽을 좀 제조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업황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에 이제 반도체 이제 대형주들이 가면 그 밑에 중소형주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TMC 같은 경우 경우에는 뭐 특수가스를 또 제조를 하기도 하지만은 오션 브릿지라는 또 이제 장비 업체를 또 인수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소재와 장비 쪽에서 또 이제 시너지 효과를 네,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특수가스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또 반도체 수요가 또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런 업황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특수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러우 전쟁 이도 발발하게 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또 올랐었죠. 이에 따라서 이제 호황기를 누렸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부터는 특수가스 가격이 다시 한번 좀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실적은 좀 기대를 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그 가격의 하락대가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주가에는 좀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가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그 주력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디보란이라는 네, 소재를 또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디보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증착 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낸드와 이제 접합하기 위해서 필수로 좀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디보란을 세 개 업체만 좀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은 이 TEMC가 유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 불가능해요. 네, 거의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독점의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이 특수가스 쪽은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뭐 그런 산업이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때문에 현재 그 삼성 벤처 투자가 또 3대 주주로 지금 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D램 쪽 업황이 회복이 되면 네,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저가에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낸드 감산 효과에 따른 어떠한 또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낸드 제조업체들은 사실 일정 주기마다 고객사들과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낸드 감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부품사들의 공급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가격 인상을 어느 정도 좀 용인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대를 낸드 가격을 한 10%에서 20% 가량 네, 또 이제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한 20% 가량 네, 또 추가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향후 특수가스의 가격도 좀 회복을 하게 되면서 네, 상승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호전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반도체 업황이 지금 굉장히 좋다 보니까 조금씩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격보다는 뭐 32,800원 이하대로 네, 내려온다면 조금씩 분할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네, 43,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MC 말씀 주시는 가운데 제가 차트를 봤더니 거래량이 9월 중순에 팔았던 거래량만큼 그저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겠다 생각입니다. 오늘 세경 하이테크 TMC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의견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고 증권사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농심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 갑작스럽게 급락해서 투자하셨던 분들, 이게 왜 이렇게 빠졌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농심에 대한 리포트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오늘 주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한국이 잘했다. 네, K푸드 지금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상향 기조를 보여왔습니다. 농심도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한국에서 한국에 대한 식품이 인기가 높아서 식품업체 3분기 모두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시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두 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네 번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기 때문에 이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이 눈높이를 충족시키면서 기대치를 모두 상회했다라는 평판 나오고 있고요. 비우호적인 환율 영향에도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3분기에 이어 4분기 역시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국내는 먹태깡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매출 6,204억 원으로 지금 8.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81%나 껑충 뛰었습니다. 품목별 성장률은 면류, 그다음 스낵, 음료 순으로 상승했고 신라면, 더레드, 먹태깡 등 신제품이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신제품 확대 전략은 4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 이게 먹태깡 새로 나온 과자고요. 신라면, 더레드, 제가 두 개 다 먹어봤는데 정말 맵고 짜더라고요. 역시 한국인 단짠단짠 맵고 짜고 단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는 미국, 중국 쪽이 아쉬웠습니다. 매출 지금 2.5% 하락하면서 감소세를 보였고 다만 영업이익 단위는 4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전년비 대비해서 3%포인트 개선되면서 이익 자체는 증가를 했는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의 성장률 조정이 전체 매출액을 좀 소폭 역성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내년 미국은 고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코스트코, 월마트 등 할인점 채널 유통 채널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여전히 높은 마진 역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2공장 4호 라인 증설 역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익 개선으로 성장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장률 둔화는 일부 할인점 재고 조정에 따른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외에 기타 지역 성장률은 베트남 그리고 호주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높은 베이스 부담에도 마진율 개선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기대감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먹태깡 대박이 났는데 주가는 8% 넘게 급락했습니다. 다만 3분기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데에는 고성장을 이어가던 해외 성장세가 둔화됐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업계에서 단기 악재일 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즉, 이 부분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진입하기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 업계의 평가로 이어지고 있고요. 자, 마지막 K푸드 4분기에는 더더더 좋을 것이다. 이미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다음 분기에는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요. 지금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11월 15일 어제자로 나온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포트 바이를 보여줬고요. 목표 주가는 60만 원 선에서 유지를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농심 오늘장에서도 잘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능 날이죠. 뭐 한 시간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수능 날 12번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약보합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고요.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T로보틱스, HPSP 이렇게 두 종목 언급됐습니다. 따라가 말아에서는 세경 하이테크, TMC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후 들어서 찬바람이 더욱 거세지면서 비도 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감기 꼭 그리고 이 투자 계획 역시도 꼭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